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 문다혜가 이제 이태원에서 사고를 나는 바람에요. 많은 의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도 저도 참 궁금한 점도 많고, 뭐, 궁금하다기보다도 의혹이 좀 많은데, 제가 지금 방송을 좀, 안 했는데, 이제 어차피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 이 온라인 매체라든가 오프라인 매체, 그리고 이제 또이 언론계, 이런 데서 나오는 의혹들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이제 이 사회 안보적인 측면에, 사회 치안,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고 난 지점과 시간으로 볼 때, 저도 이미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이태원이, 이제 뭐 젊은인들, 또 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거기 이제 많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밤중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마약. 얼마 전에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이 마약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한밤중에 난리가 났었다. 이런 보도를 또 해드린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딸 문다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예,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고, 예, 혹시 마약,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은 없느냐. 이런 거를 좀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문다혜 이혼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조금 이제 이런 걸좀 다루기가 좀뭐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됐어요. 불륜설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불륜설도요,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위키트리에서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키트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위키트리 내용은 근본은 유튜버 이 김용호 씨가 추적해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이제 이 불륜설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장이라고 하는 미국명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의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신상관계 얼굴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이 찰스 장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얼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서는요, 요 그날 사고 현장의 CCTV 이 동영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 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야의 반응.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요,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문재인, 그 다음에 문다혜, 그 다음에 사위, 김정수, 일가족, 이 패밀리, 비리가 되겠죠. 요거를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요, 요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방탄을 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사고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니, 이재명이 견디는 거 봐라. 그거, 이제, 그, 문다혜도 머리가 아프겠죠, 당연히. 예. 그, 이렇게 딱 건드는데 술 먹고 지금 사고 내고 돌아다닐 때냐. 예. 강한 반발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딸에 대한 비판을,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반에서, 그러면 대깨문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검찰한테 짓밟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야, 그런 게 기승전 또이 검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권의 지금 실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이번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이제 문다혜 관련된 얘기를 많이 총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보안 지시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또이 보안 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 기간,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이제 문다혜에 대한 기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런 것도 관심사항인데, 지금 일부 보도를 매체를 보면요, 문다혜 소환이 지금 임박해 있다. 추석이 끝나면 바로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연말이 가야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 맥빠지는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문다혜 관련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윤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담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날 출발을 해서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 계신데, 지금 이제 이 6, 7 이틀간, 예, 6, 7 이틀간에 걸쳐서는
이 필리핀에서 정상회담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 9일은 싱가포르 두 국가 전부 다 국빈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이제 의전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하고 11일은 이제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점은 지금 신임 일본 총리, 예. 이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가 이제 했던 그런 셔틀 외교, 요거를 좀더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오늘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필리핀에서 이제 아주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예. 왜냐면 국빈 정상회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관련 내용, 특히 이제 AP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 오늘부터 본격화된 요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출발하는데, 자, 이그윤 대통령이 필리핀을 향반하는데, 그 한동훈 당 대표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보궐선거 요 유세가 있어서 출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공항 도착해서는 필리핀 의장대에 환영 연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투자경제특별보좌관, 그리고 이 파사이시 시장,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 그리고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부수석,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 내외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요, 이상화 주 필리핀 대사하고 제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장이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필리핀의 정책 싱크탱크 요 교수가요, 이 앞으로 이 한국과 이 필리핀은 양국이 공유하는 깊은 유대와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관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동맹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인 협력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마치고요.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문다의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다의 사고는 이제 어제가 돼 있죠. 5일 새벽 2시 51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시 51분. 자,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자, 조사를 마치고 인적사항과 파악과 같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본격적인 조사는 아마도 7일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일각에서 황제 조사론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조사해야지 뭐 이틀씩이나 이렇게 봐주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음주운전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뭐 예를 들어서 차량도 압수를 했어야 될 것이 압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차량은 그냥 보내줬느냐? 이런 이제 이 의혹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별 이 분석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교통사고는 지금까지는요. 택시하고 부딪혀갖고 택수 옆면을 살짝 기스를 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목이 조금 뻐근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이 뻐근할 정도가 되면 쿵 하고 좀 세게 받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살짝만 건드는데 목이 아플 리는 없죠. 차가 이제 충격을 받아야 목까지 이제 영향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센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태원역 삼거리에서요, 이 좌회전을 할수 없게 돼 있는데 좌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래 이제 이 해밀턴 호텔 앞에 이태원 역 쪽에서는 좌회전을 못하고 우회전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좌회전을 하고 깜빡이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대별 지금 이제 CCTV 동영상을 보고서 언론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요, 2시 32분에서 34분 사이에 1분 26초간 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서 있었는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는데, 그서 있을 때서 있기 전까지, 서기 전까지 지나가는 행인 3명을 또 칠번 알았다. 그리고 나서 2시 42분에 이제 출발해서 가다가 2시 51분에 사고가 터졌다. 지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인 3명도 7번 알았다는 겁니다. 행인 3명도.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새로운 사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대별 그 얘기를 이제 쭉 보면은 2시 51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달려간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이태원 중에서도 다른 데가 아니고요. 해밀턴 호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 그 인근, 뭐 이태원 잘 아시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술집들 많고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뭐 한밤중 두시니까요. 더군다나.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면, 이태원의 특성을 보면, 하여튼 뭐, 거기 조폭들 활동도 굉장히 많은 데잖아요. 과연 누구하고 술을 먹었느냐? 예, 누구하고 술을 먹었느냐? 그리고 술만 먹었느냐? 아니면은, 어디서 뭔가 좀 뭐 이상한 그런 것은 없었느냐? 뭐 별의별 루머와 유언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이 사고가 나오기 전에도 뭐 이 문다의 뭐 불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륜 의혹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태원에서 지금 이 마약 대대적으로 지난달에 단속한 것처럼 이태원이 또 마약 유통, 예, 마약 이거 뭐 먹는 거, 예, 마약 이런 그 이 배우 인물들,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태원에서도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다혜가 이 마약과 관련된 그런 이 불법 행위는 없었느냐, 이런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등록은 혼자 운전을 하고 갔었느냐, 아니면은 옆에 동승자가 있었느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의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동승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이게 정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래 말이죠. 지금 음주운전 그 단속이 심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도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같이 어디서 누구하고 몇 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 문다혜가 혼자 운전하게 됐는지, 만약 혼자 운전했다고 한다면, 예, 요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캐스퍼. 이 캐스퍼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이가 이 선전을 한 차요, 수소차 이걸로다가 상생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이거 하면서 캐스퍼를 선전하면서 나는 퇴임하고 나서 캐스퍼를 타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난 4월 달에 자기 딸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딸한테 물려준 것이 진짜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딸한테 물려줬다라고까지 되면은 행정적으로는 딸님으로 바꿔준 게 맞죠. 차량의 소유자가 문재인이가 아니고 문다혜로 되어 있는 것은 맞을 텐데, 그러면은 요 절차, 이전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인 거, 특혜적인 측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것도 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캐스퍼를 갖다가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받은 건데, 그때 현대차에서 문재인한테 넘겨줄 때 이 가격, 요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문다혜한테 넘겨줄 때는 제대로 넘겨줬느냐, 안 넘겨줬느냐. 예. 세금은 적당히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 이제 요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차량과 관련해서는요, 왜 제주도 경찰서에서 압류조치를 내렸느냐. 지난 8월 달에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압류조치? 뭐 때문에 이 압류조치가 됐고, 그리고 압류조치가 됐는데 이 차를 어떻게 또 움직였느냐. 예. 이러한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이 차량을 인수할 때 현대차로부터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 딸한테 넘겨줄 때의 불법상,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세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데 대한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불법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새롭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지금 이제 언론을 쭉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퇴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 나는 퇴임 후에도 캐스퍼를 타겠다, 이렇게 이제 재임 중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퇴임할 때는 전기차, 현대에는 GB80. 이게 GB80이니까 굉장히 고급차죠. 근데 이제 대통령, 퇴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런 규칙을 보면은 국내 최고급 차량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내 최고급 차량. 그러니까 이제 본래 국내 최고급 세단은 GB90이잖아요. 예. 세단으로는 이제 G90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SUV로서는 GB80이 최고급이 맞아요. 근데 GB80인데 그냥 80이 아니라 전기차를 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리스료가 얼마냐? 월 리스료가요. 월 리스료가 212만 7,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년짜리 리스를 받았는데
요게요, 1억 원이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넘게, 예, 지금 이제 예, 싸게 산 거예요. 이제 1억 원을 넘게. 자,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전기차를 아까 이제 벌써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국민한테. 본래 이제 수소차 살 때만 해도 나는 퇴직하고 나서 수소차를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집이 G80 전기차. 예, G80입니다. 죄송합니다. GB가 아니고요.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비용이 212만 7,400원, 4년 동안에 1억 211만 5,2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보험료를 비롯한 그 이거 이런 차량 유지비로 예후 보조금, 이게 한 5억쯤 될 거예요. 예. 여기에서 납부할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리스 비용을.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러면 이 차량 운행을 할 때 차를 그러면은요, 퇴임하자마자 지난 4월에 소유를 넘겨줬는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이 캐스퍼한테는 돈이 이제 문재인의 개인 돈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이 예후 보조금에서, 이 예후 보조금은 정부 예산이잖아요. 여기에서 차 두 대로 지원이 됐는지, 왜냐면 이거 한 대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G80 한 대만 해야 되는데, 두 대를 다 지원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요런 것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풍산계. 요거를 그냥 파산시켜버렸잖아요. 예. 왜? 돈 40만원 한 달에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안 주려고. 이런 문재인이가 과연 이 차량을 두 개씩이나 하는데 자기 돈으로 했겠느냐? 아니오시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4대 의혹, 3대 의혹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한 10대 의혹쯤 될 것 같아요.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지원 문제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마약설, 불륜설, 이 다른, 야, 전기차하고 요거 두 대를 가졌는지 안 되었는지, 두 개를 가졌다면 한 대는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데 예후 보조금에서 공식 예산 처리를 했는지, 요런 것들이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0.14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면은 통상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0.08서부터 면허가 취소되는데 0.14가 와가지고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나 많은 술을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냐? 소주요, 최소한도 한 5잔 정도는 먹었을 때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5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마신 거죠. 이제 소주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면 0.03, 서너 잔을 마시면 0.08, 그리고 5잔 이상일 때 0.1% 이상이 나오니까 최소한도 소주 5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한 6잔, 7잔이 한 병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병 정도는 최소한도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소주 먹었는데 뭘 먹는지는 모르는데, 맥주의 경우에는 통상 2잔, 0.05%, 3잔이면 0.06, 맥주도 5잔 이상이면 0.1, 그리고 40% 이상의 이제 독주를 마셨을 경우에는 두 잔을 하면 0.04, 세 잔을 하면 0.06, 이것도 다섯 잔 하면 0.1%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이거는 살인행위다, 그리고 엄벌에 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요거 딸 엄벌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문재인의 이 검찰의 이제 최종적인 수사 결과, 요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야의 반응을 보면은, 야당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박찬대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럴 수밖에 아니죠. 그러면 박찬대가 뭐라고 했느냐?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뭐 다를 게 있겠냐? 예.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 소리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요런 이 뻔뻔스러운 내로남불형 인간들, 예, 정당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요 위원장을 김민석이를 앉혔고, 위원이 무려 10명 정도가 되는
이런 대책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금 방어를 하려고 방탄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굉장히 난감해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친명 개딸조 쪽에서는 이 문재인 딸에 대한 원성이 지금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제 왜냐면 지금 그야말로 그러잖아도 지금 이재명이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딸 통해서 또 한 번 내로남불이 도마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덮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이도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딸은 이거 하나도 못 버티고 순이나 먹고 다녀야 할 때가 되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 대통령 할 때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문다에도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내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도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박찬대가 그랬잖아요. 뭐 당의 입장에 대해 뭐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 정도로만 하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꼬리 자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다혜 이제 뭐 아픈 손가락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문다혜가 이제 2022년도 이제 5월달에 그때 자기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한다 이러면서 찐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문재인 이거 이제 계좌 추적도 들어가고 난리를 치니까 뭐 자기를 그 밟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희생자가 될 것이냐, 예 뭐 말도 없다. 내가 끝까지 검찰 수사에 저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는 정치적인 이런 SNS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거는 뭐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예. 그 아버지한테 보내준 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주 순수한 개인적 의견으로 이런 SNS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 자식이 어디가 있겠냐마는요. 예. 순수하고 개인적인 의도에서 이렇게 이제 SNS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계좌 이름도 찐딸 하다가 이제 무슨 꽃, 예. 아름다운 꽃인가요? 아, 이름 없는 꽃. 요렇게까지 해서 계정을 바꿔 놨는데 그러면 이 사랑한다는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군용숙제해서야 되겠느냐? 문다에도 이러한 이 내로남불이 없다. 예. 요런 이제 비판의 그런 비판들이 온난에서 대대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내로남불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를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불륜설과 관련해서 이제 위크트리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니까 김용호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어요. 예, 문다의 그러한 불륜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문다의 이 그 불륜설에 떠드는 대상의 인물은 찰스 장이고 유명 아티스트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같이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은 도움은 많이 받는 것 같다. 예. 이러한 그 내용의 방송을요. 이 뭐 유튜버 이 김용호 씨가 2022년도 4월 달에 제목이요. 충격단도 문다의 남대친구 하는 일, 이혼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51분 20초짜리 영상을 만든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요. 여기에 관련해서, 문다의 이 남자친구는 이제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적으로는 도움을 좀 받지 않겠느냐. 뭐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그런 내용에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이제 우선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관련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고 난 차량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불륜설이 떠드는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이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좌회전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시간대에 이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륜설 나오는 찰스 장, 이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예. 요게 이제 김용호,
TV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은요, 1년 정도는 사귄 것 같은데, 이게 2022년도 이제 보도 내용이니까 한 1년, 그러니까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제보한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김용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다혜가 이름 없는 꽃, 예, 찐딸, 여기서 이름 없는 꽃, 여기서부터 이제 SNS를 시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SNS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SNS를 통해서 죄송하다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이 캐스퍼와 관련해서 지금 노무현의 핵심 영어 과외 교사였던 고성규 고문, 이미 여러분께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고성규 아주 뭐 영어를 서울약대 나와가지고 영어의 귀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책도 만들고, 요 사람이 이제 최근에 현대차 고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현대차 고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에 대한 그 의혹도 제기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각별히 챙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문으로 가는데, 그럼 뭐 문재인이가 혹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뭐 현대차에서는 이제 대관 업무,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현대차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전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요, 이 고성규 고문과 관련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 G80, 요 전기차를 지금 예, 받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들도 또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민감한 내용은 또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많은 논란의 주인공이 바로 이 뭐 문다혜 딸 아니냐. 예, 그래서 요거 제가 말이죠, 이게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요 그 불륜설에 이제 관련된 내용 요거를 제가 한번 잘 안 들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번 예, 직접 예, 김용호 그 유튜버 이분이 이제 예, 보도했던 그 방송 내용 예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에서 좀 제가 이게 기존에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란 리본이나 올리고 이렇게 준시 청와대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사귀는 건 확실하냐? 그냥 괜히 연예부장이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제가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딸인데 이렇게 방송에다가 얼굴 딱 박아서 심지어 상대의 남자의 얼굴까지 딱 박아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확신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문다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요. 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 뭐 이게 이제 갖고 이건 뭐야? 하고 가깝게 지낸다로 물어 간 거였죠. 그런 친구니까 이제 문다혜랑 이제 코드가 맞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대요?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문다혜 갤러리에서 만났다는 최소장도 이혼했나요? 이혼했습니다. 아, 그 남자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뭐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사귄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감정적인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둘이 지금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가깝게 지내고 있다. 같이 사업도 같이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돈을 받는다는 것만. 기사 같은 네. 거 보니까 보험을 받는다. NFT 관련돼서 이런저런 뭐 관시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업들 같은 거 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딸이랑 가까운 사이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도움 받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어차피 때문치 않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천천히 알아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문다혜 씨하고 찰스장하고는 뭐 만난 지 한 얼마나 됐대요? 1년 된 거라고 했대요. 1년 정도면은 뭐 꽤 오래. 2022년도 1년 된 거 같던데. 친한 사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좀 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는 건 없으세요? 그냥 요 정도로 자기가 문다혜 그 대통령 뜻하고 친하다? 네네네. 찰스장 작업실이 광화문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하고 저기 청와대는 가깝잖아요. 그쵸, 그쵸. 그 찰스장은 원래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원래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뜨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자친구 후광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인이 사귄다는 거는 인정을 했네요. 네, 근데 뭐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귀었다는 거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걸 보면은 예, 사귀고 있는 것까지 맞다. 그리고 사업에는 도움은 좀 주는 것 같다. 예.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22년도 이게, 예, 지금 이제 방송인데요. 4월달 방송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1년이 됐으니까, 지금도 불륜소에 나오고 보면, 이 남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냐면 이때는 이제 이혼한 상태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